저는 마석에서 온 양이자입니다. 이곳에 온 지는 지금 12월 달에서 7주가 되었는데요. 제가 림프암이라 항암을 6번을 하고 이곳에 왔어요. 처음에 왔을 때는 많이 몸이 부어서 숨이 가빠서 말하기도 힘들었고 걷기도 힘들었는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부기가 빠지면서 제 몸이 많이 가벼워지고 제가 원래 이렇게 뚱뚱해요. 근데 이제 부기는 다 빠졌습니다. 이번에 이제 이렇게 건강하게 되어서 가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. 제가 이제 피가 지난번에 그 검사한 걸 보니까 적혈구도 정상, 혈소판도 또 백혈구도 다 정상이라고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. 또 이곳에 와서 있는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. 저는 이곳에 올때 제가 이제 항암을 하고 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는데 정말 확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루하루 생활이 너무 기뻤고 또 하루하루 걸을 때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이렇게 가벼웠고 그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겨울바다를 70이 넘도록 처음 봤어요. 그래서 바다에 나가서 그 향기를 맡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아픈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제가 잘못해서 병은 났지만 이 아픈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쉴수 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박사님과 모든 여기 직원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